이번 주 현장을 찾아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급변해가고 있는 화성시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현장을 김나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을 찾아서의 김나래입니다. 전국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또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를 거론할 때 우리 화성시의 이름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화성시의 모습, 오늘 직접 만나보시죠. 서해안 시대의 교통의 요충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해양 레저 산업의 허브로 발전해가고 있는 화성시. 지금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예술, 복지,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며 대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화성시는 그동안 가능성이라는 단어로만 덮어두었던 여러 분야의 것들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남북과 노인복지관과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UNI 센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위치하게 될 남북권 노인복지관은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됨과 동시에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화성의 여건을 고려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책 사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남북권 노인복지관은 10월 말경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할 때 화성시의 발빠른 행정 대응 역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남북권 노인복지관이 코앞에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밖에서 보기만 해도 일단 쾌적해 보이고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우리 그 이제 남북권 노인복지관의 규모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5,100평방미터 정도를 151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노인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의무실, 그 다음에 바깥에는 그 게이트볼장 또 배드민턴장들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노인분들의 만성질환을 위해서 찜질방을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체험, 다 서예라든가 노래방 같은, 그래서 그분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요. 특히나 우리 이 시설에는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노인이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남북권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또 다른 문화복지시설로 화성을 대표하게 될 공공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성과 청소년들의 공간. 경점역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UNI 센터입니다. 현재 공정률 80%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12월이면 준공을 하게 될 UNI 센터는 시설과 규모로만 봐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첨단 시설을 갖춘 아이스링크장은 물론 국제 규격에도 손색이 없는 수영장이 들어서고 있어서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건을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대도시로서의 용트림,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요. 바로 웰빙, 그 중에서도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로 인증받은 화성시는 시민들의 웰빙 라이프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를 위해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동탄 보건지소를 만나봤습니다. 동탄 보건지소는 동탄 1신도시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보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기존의 동부보건지소와 동탄 1동 주민센터 내에 있던 보건지소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보다 나은 웰빙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 보건지소가 준공되기를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이제 보건지소가 다 생기고 나면 주민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네, 금년도 11월 13일 날 개소되는 동탄 보건지소에서는 기본적인 보건소 업무, 1차 진료, 그 외 예방 접종 업무는 물론이고 이제 IT 접목어라 이제 만성 질환 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수아동 재활센터, 중풍 치매 클리닉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게 되는 건 11월 13일부터 보는데 이런 걸 봄으로써 기존에는 동부 보건지소에서 이제 동탄 지역까지 업무를 봤었는데 이제 동탄 보건지소가 새롭게 생기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편리를 제공하게 된 거죠. 네. 노인과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건립 중인 문화복지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웰빙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가고 있는 화성시. 인구 100만을 넘어서서 화성시가 꿈꾸는 세계 25대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명품 도시의 등장이 멀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공공시설물은 화성시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는 것 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단체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화성시의 모습도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금까지 현장을 찾아서였습니다.